오늘부터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절반가량 바뀌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혼란도 발생한 첫날 상황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적인 대통령 탄핵 인용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시국 선언과 1인 시위 등 집중 행동에도 돌입했습니다. 익산에 5년 전부터 암 환자 발생이 급증한 마을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신도심 학교 신설 승인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 소신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 시내 버스 노선이 60년 만에 바뀌어 오늘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노선의 절반가량이 달라졌습니다. 네, 빠르고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준비 부족과 부분 파업 등으로 혼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여 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밀집단지 주변 도로입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하자 주민들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가까워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혁신도시에서 전북대까지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리던 노선은 20분으로 줄어드는 등 단축 노선도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원래는 삥 돌아서 가거나 환승하면 되는데 지금은 환승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어서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혼란과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신설 노선의 정류장은 대기하는 곳도 없이 안내 기둥만 세워놔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앉아서 좀 기다릴 수 있는 노약자들이나 학생들도 그렇고 좀 비 오면은 그렇고 그러잖아요. 날씨가 안 좋았을 때도. 새 노선에 대한 버스 정보 시스템 업데이트가 늦어진 데다 일부는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노선 안내도가 붙어있지 않거나 옛 노선번호 표지판을 그대로 놔둔 곳도 있었습니다. 노년층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20일 날부터 바뀐다고 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몰라요. 구체적인 것은 안 설명을 안 들었어요. 호남고속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기습 파업에 나서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33대가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60년 만에 확 달라진 버스 노선. 하지만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혁입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핵심은 지간선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상한 것처럼 역시 환승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완주구는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익숙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대형 아파트입니다. 이전에는 전주로 한 번에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봉동터미널까지 거꾸로 올라갔다가 간선버스로 갈아타고 나가야 합니다. 바뀌고 나서 뒤로 가야 하니까 더 힘들어지고 어른들도 잘 몰라요. 지간선제가 도입되면서 가장 불편해진 건 이서면 주민들입니다. 전주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무조건 전주대까지 나가서 갈아타야 하고 일부 노선은 혁신도시를 돌아나가야 합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노약자가 많아서 역시 환승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도 계속 기다렸다가 지금 타고 저기 전주대 갔네. 전주대 대수병원 차가 50분인가 기다렸다가 지금 타고 갔다. 하지만 이서에서 삼례를 잇고 삼례에서 고산을 연결하는 노선이 생기면서 교통시간이 크게 단축돼 완주 지역 내 교류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됩니다. 전주가서 또 삼례로 환승하니까 그 한 시간 이상 걸리죠. 삼례 가려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빨리 가겠죠. 방학 중이어서 이용자가 적은데도 일부 환승장은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했던 점. 또 75% 수준인 교통카드 사용률을 높이는 점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완주구는 시행 초기 불편과 혼선이 불가피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간의 시행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나 민원이 있을 경우 전주시와 협의해서 오는 8월에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시민들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비상시국 회의는 특검 연장과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집중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전주 촛불 집회에는 1,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탄핵 시기가 빨라지면서 주춤했던 촛불 집회 참여 열기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사모나 다른 곳에서는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여 이대로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헌재를 응원하고 또 탄핵을 찬성하기 위해서 춥지만은 남편과 함께 나왔습니다.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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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오는 24일 탄핵 심판 변론을 끝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 비상시국 회의도 이번 주부터 집중 행동에 나섭니다. 노동계와 종교계 학계가 특검 연장과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2차 시국 선언에 나서고 농민들은 오는 23일 각 시군별로 트랙터 시위를 벌입니다. 전주, 익산, 정읍 등 법원 앞에서는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열립니다. 헌재는 반민주적인 탄핵 지연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촛불의 민원을 겸허히 수용해 즉각 탄핵을 이뤄야 한다. 시국회의는 또 이번 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여단을 모집하고 지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전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가 너무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번 주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박근혜 퇴진을 끈짝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시국회의는 본격적으로 헌재 평의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매일 촛불 집회를 열어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 민간위탁기관의 성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한환소 의원은 민간위탁기관 업무 보고를 통해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경우 입장객과 관람객 수가 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양성빈 의원은 세계소리축제를 분석한 결과 페이스북 같은 SNS 홍보가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장학수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운영이 부실해 동학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47살 김모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한 부하 직원의 승진을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해 김 씨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남원 내기마을처럼 익산에도 5년 전부터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암 발생의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농촌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갑자기 암 환자들이 잇따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폐암과 간암, 위암 등으로 숨진 주민만 10명인데다 지금도 5명이 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60대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30대와 40대의 젊은 층에서도 암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자기도 언젠가 지금 걸릴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걸 수 있기 때문에 겁나게 불안감 많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445명으로 이 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한국 평균보다 42배나 높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01년 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 공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도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는 지목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장 인근 지하수와 저수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공장 굴뚝에서 배출 가스를 포집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도 마을과 비료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시료 채취하고 주민들과 또 의견을 나눠보고 정말로 시료 채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역학조사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농촌 마을에 암이 집단으로 발병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에 AI 정밀검사를 받는 대상이 오리에서 달그로도 확대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축장 출하 전에 45일 된 오리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35일 된 달근 눈으로만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닭도 사체에서 시루를 채취하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AI를 안심할 수 없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닭이 도축장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와 정읍에서 AI와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몰한 곳의 주변 지하수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축 매몰 지역 주변 150m 이내 지하수 관정에 수질을 조사한 결과 매몰에 따른 지하수 오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AI와 구제역으로 닭과 소 등을 매몰한 지역은 김제 21곳, 정읍 1곳 등 모두 22군데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신도심 학교 이전이 무산되자 교육부에 조건부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학교를 지어주기로 약속하면 차후에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유지해온 교육감의 소신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 신도심 내 학교 신설이 무산되자 전북교육청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조건부 승인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승인해주면 차후에 대여섯 개 학교를 통폐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4월에 열리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해야만 예정대로 개교가 가능한 만큼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안입니다. 최근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조건부 학교 신설 승인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혀 긍정적 기류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학교를 계속 질 수는 없으니까 시도에서도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 얘기죠. 뭐. 하지만 학교 통폐합을 통한 신규 학교 신설 방침은 교육감의 소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곳의 학교도 통폐합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기조 변경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안을 얼마나 신뢰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만약 통폐합을 한다면 그 대상은 농어촌 학교가 될 것으로 보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주에 전주시장과 부교육감이 교육부를 방문해 설득에 나설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 등 4개 교육청이 국정역사 교과서에 대응해 집필 중인 보조교재를 올 2학기에 일선 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시대별 집필과 검수 과정이 모두 끝나 교과서 체제에 맞게 편집과 디자인하는 과정만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4개 교육청은 올 2학기에 보조교재를 일선 학교에 배부할 계획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간할 출판사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단계별로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보고서에서 생활임금을 확대하고 하도급 공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단계별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전북도청과 출연기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본계획 단계라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전체 예산의 윤곽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이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당초 3월 초까지 200만 명의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려 했지만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28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접수는 인터넷이나 ARS 그리고 서류 접수 등 세 가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의당은 당원과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경선 룰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대선 주자로 안철수, 천정배, 손학규 등 3명이 유력한 만큼 조만간 경선 룰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송천동 농수산 도매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내후년까지 70억 원을 들여 경매장 5곳과 저온저장고, 재빙실을 개축하는 등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3년 문을 연 농수산 도매시장에는 모두 4개 법인이 입주해 있고 1년에 1,300억 원어치의 농수산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계 훈련 중인 야구부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소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완주보건소는 지난 18일 완주의 한 리조트에서 머물며 동계 훈련 중이던 서울의 한 중학교 야구부 학생 30명 가운데 13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학생들이 밥을 먹은 리조트와 외부 식당의 음식물, 그리고 학생들의 가건물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들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 씨는 지난 2013년 당시 15살이던 A양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A씨가 경찰에 진정서를 내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7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홀로 둔 혐의로 어머니 31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딸인 7살 A모 양을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 상습적으로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은 지난달 배고픔을 참지 못해 집 근처에 나왔다가 시민들에게 발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맡겨졌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고창 2.1도, 전주는 3.8도에 머물고 하루 종일 바람이 불면서 추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원과 임실 등 6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5도에서 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